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1단락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빛에게 어둠을 비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빛에게 어둠을 비춰라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럼 그 빛은 어디서 온 것이죠? 라고 질문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비추셨습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에게 하셨는데 어둠에서 비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어로는 to shine, 비추어라, out of darkness. 어둠으로부터, 자, out of라는 영어 단어는 어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arkness, 어둠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비춰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명령하신 것, 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것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을 비추면서 어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말이 복잡하죠?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기도 하고,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해라고 할수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 진짜 세계에서는 이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모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막 안에 있었죠.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경외심을 갖기도 한 놀라운 영광이었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또한 영광으로 임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사라졌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영광,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며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광이 바로 그 최고의 영원한 영광이십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와 그 영광의 운반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그렇게 선포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또 우리 삶이 그렇게 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 있으므로 우리 삶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과 사랑, 빛, 신성한 온전함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이 우리를 통해 퍼지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번영하게 합니다. 이렇게 흥분되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그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빛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르게 말하면 영광으로서 영광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의 활동,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취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받으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우리가 앞으로 위로 나아가는 것을 발목 잡는 우리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요. 또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전통과 또 교리 등에 제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함으로써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 풀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죠. 바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 믿음을 발휘하고 용기를 내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영광을 통해 풀어져 나옵니다. 또 치유의 능력이 풀어져 나옵니다. 또 우리 말에 누군가의 심령을 터치해서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상한 마음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말로써 또 풀어져 나와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이 풀어져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통해 풀어져 나오는 이 영광이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의 영광을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풀어내므로써 이 영광이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영광을 우리 안의 영광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풀어내는데 아주 또 효과적인 방법 우리 알죠? 제가 뭐 얘기하실지 알죠?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의 기도 열렬한 영의 기도를 하고 또 있죠?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영광이 내 안으로부터 온몸을 구석구석 영광이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쫙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러한 그 상상을 하시면서 영광을 인식하고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영광에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올 때마다 제가 꼭 이렇게 가장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사실 풀어질 때그 영광, 풀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성품을 잘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잘 지탱하고 담아내고 운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성품,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서 말하는 그 성품들을 우리가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사역자들 있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정말 크게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 주었던 많은 사역자들 중에 참그 결말이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바로 이렇게 그 영광을 운반하기에 합당한 그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그 운반하는 그 그릇 본인이죠. 그 그릇이 금이 가고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죠. 이제 사실 남의 일이 되어야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잘 구비하고 우리의 심령을 항상 마음의 심령을 또 중심을 바르게 해나가는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 중심으로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성품을 잘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의 그 성품의 열매가 잘 열리도록 도와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통해서 주님이 또한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자,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에서 강렬하게 빛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완전함, 아름다움과 의의 표현입니다. 신성의 탁월함과 덕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광채 가운데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됩니다. 할렐루야!